여기가 이제 내가 일하게 될 국유재산가구나. 이 앞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기특하다고 참 기특해. 자, 업무파악부터 해볼까? 아, 뭘 그렇게 놀래요? 곽중원한테 줄 서류가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. 국유재산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부 가지고 온 거예요. 와, 이렇게 빨리 주시다니. 나도다 선배님, 조달청을 뒤집어 놓으셨다. 아, 역시. 아, 뭐 그래갖고. 아, 그리고 승진 축하해요. 파이팅! 파이팅! 나중에 예, 알겠습니다. 이제 집중해볼까?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? 정답! 정부 세종청사. 정답! 경부고속도. 정답! 기상청 주문제작 슈퍼컴퓨터. 와, 신기하네. 지금은 얼마나 더 비싸졌을까? 주인 없는 땅 누군구와 또양이 칸사스라는 국가 왕수 일제시대 귀속재산 고사하고 등록안된 신규재산 등록하고. 우와, 국유재산법이 만들어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의도의 20배가 훨씬 넘는 땅을 국유화했다고? 와, 등기부랑 토지계산이랑 비교해보자. 근데 이 애매한 땅의 소유자 이름이 삼장치? 삼장법사는 알겠는데 우리나라에 삼치가 있었나? 야, 그러고 보니 국가기록원 1번 인명부에 있던 그 이름? 와, 내가 조달청에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니. 와. 네, 국유재산과 곽채엄 주무관입니다. 네? 환수되지 못한 일제강점기 귀속재산이 의심된다고요? 찾아야죠.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